8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8번.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아유 식이야. 식 보여? 식을 잠깐 좀 키워볼게. 아유 잘 안 보인다. 써줄게. A-B A+B A제곱-AB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지금 문제가 전개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괄호를 다 풀어버리란 얘기지. 근데 있잖아? 느낌이 딱 오는 게 너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했지. 그지? 그래 내가 봐도 그 함정의 권리라고 만든 문제야. 이게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가 아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최종적으로 전개까지만 하면 되니까 과정이 네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됐을 것이고 뒤에는 A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4제곱이라고 전개가 됐을 텐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려니까 좀 너무 귀찮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뭔가 아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한 거겠지? 잘했어. 질문을 한 거는 아주 잘했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 순서 바꿔도 되냐 안 되냐 곱하기는. 되지. 왜냐면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A-B랑 제일 끝에 있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뭔가 좀 보이지 않아? 해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1번 보면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이렇게 돌아갔었어. 그치? 그러면 잘 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야. 바로 앞에 부호까지 포함해서야. 오케이? 그러므로 A제곱은 2X의 제곱이니까 4X제곱이다. 2X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Y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굳이? 그 다음에 부호 수지 플러스 2AB인데 B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볼게. 2AB야. 2 A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B, C, 플러스 E, C, A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정리만 잘 해주면 돼. 자,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16Y제곱 플러스 9 요거 싹 다 정리해주면은 2하고 2하고 4니까 16이네?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16 문자는 XY지? 그 다음에 요 부분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지? 그리고 2, 4, 8, 8, 3, 24, 마이너스 24y 플러스 2, 3은 6, 6이 10이니까 12x까지 써주면 되겠네. 그치? 어려울 거 없지?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거 해볼게. 이거는 a-b의 세제곱꼴이야. 한번 써볼게. 자, A 세제곱 하나 줄고 B 하나 생기고 하나 들고 B 하나 생기고 B 세제곱 1, 3, 3, 1이었고 뿔마 이거였어. 그치?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요령을 가지고 외웠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리고 이게 A고 이게 B야. 됐지? 자, 그럼 그대로 써볼게. 자, 2X의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잠깐 요거 잘못 썼어. 얘들아 내가 지금 요거 잘못 썼어. 요거 이거 봐. 이 공식 외울 때는 A가 2X고 B는 3이야. 우리가 부호까지 외웠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치는 게 아니야. 3이야. 알았지? A-B를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결과는 똑같지만 여기 마이너스 3 아니고 3이다. 자, 그러면 전개만 쭉 정리만 해주면 돼. 2x의 세제곱은 8x의 세제곱이다. 얘들아, 2x 세제곱이라고 쓰지 말아라. 요거 잘 헷갈린다.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요게 4x의 제곱이거든. 그럼 3, 4, 32, 36이네. 두오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36x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3. 9이 18이네. 18. 플러스 1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외워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응용이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외운 거 연습하는 거야. 일종의 테스트라고 봐도 돼. 세 번째 거 봅시다. 요거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 보이면 돼. 처음에 잘 안 보여. 처음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요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꼴이야. 알겠지? 근데 a가 xy고 b가 1이기 때문에 요렇게 x 플러스 아이고 미안 x 플러스 y가 아니라 xy의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해서 이거 xy 세제곱 아니다. x 세제곱 y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끝. 마찬가지 요거 2x의 제곱 요거 3y의 제곱 얘는 두 개 곱한 거 a,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기억나지? 그럼 이거 뭐가 됐었어? a 제곱 a 네 제곱 그 다음 뭐였어?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그렇지 잘했어 그대로 써주면 돼 이게 a고 이게 b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는 a 4제곱이니까 2x의 4제곱 그대로 써줄게 2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3y의 제곱 플러스 b가 지금 3y의 4제곱이다 계산하는 것만 어렵지 않지 그지 결국 2x의 4제곱 2x의 4제곱 아니다 얘들아 16x 4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은 4x 제곱이고 3y의 제곱은 9y 제곱이니까 49 36x 제곱 y 제곱 3y의 4제곱은 3의 4제곱 y의 4제곱인데 3의 4제곱 3을 4번 곱하는 거거든 81이야 플러스 81y 4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됐지? 오케이? 이거는 내가 공식 외우라고 안 했다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전기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배워 여기 쓰이는 식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세제곱이지? x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플러스 abc 이렇게 나오거든? 요렇게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요걸 외울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그냥 우리가 할 때는 이거 두 개 전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전개할 거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알았지? 그 다음 해볼게 x세제곱 더하기 이번에는 세 개 다 더한 거 x제곱 더하기 두 개씩 더한 거 x 플러스 세 개 다 곱한 거 요거거든 그래서 하나씩 다 더한 거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2랑 플러스 4 다 더한 게 6하고 3이니까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마이너스 3하고 2 곱한 거 마이너스 6 더하기 2, 4, 8 4하고 마이너스 3 곱한 거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요거 마이너스 18이고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이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거 다 곱한 거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4 곱한 거 2, 4, 8, 8, 3, 24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24야 다시 써주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 이건 외울 필요는 없다 공식 외울 필요 없다 했으니까
자, 여섯 번째. 요거 앞에 거 요거 두 개는 요거 바로 알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인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 뒤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 곱하면은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x4제곱 마이너스 y4제곱이지? 요거랑 요거 마저 곱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x4제곱의 제곱이야. 그러면 4, 2, 8이다. x8제곱 마이너스 y8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우리 이제 제일 길었던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냐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곽 마이너스 3abc거든? 근데 약간 이 문제가 악질인 게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 자리에 c제곱이 있어야 돼. c제곱이 여기가 있어. 맞잖아. a가 이거고 b가 이거고 c가 이거거든. c제곱이 여기가 있어. 순서를 좀 다시 봐야 돼. 여기가 이렇게.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요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다잉. c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게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bc 플러스 y 마이너스 ca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러면 딱 순서가 돼. 순서가 좀 달라져서 그래. 그러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인데 C세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BC 그럼 마이너스 XY야. 곱해주면 플러스 3XY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식을 전개를 하래. 이거 보다 보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게 아니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총 아홉 번 계산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0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니까 패턴이 딱 나왔어. 어? 뭐야? 이만큼 똑같잖아, 생긴 게. 그래서 걔를 저 세모를 그냥 x제곱 플러스 x를 그냥 a로 치환을 바꿔주려고 그래. 바꿔준다. 왜? 좀 편하고 싶어서 요령 피는 거야. 자, 그러면 지훈아 힘내라. 자,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4 그러면은 요거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이거든? 전개 다 했잖아. 더 할 거 없잖아. 다시 되돌리기. 그래서 x를 아이고 x가 아니고 A를 X제곱 플러스 X로 다시 되돌리기 하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6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되신다 이거지. 그럼 뭐 이거 여기 이 부분만 좀 잘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전문이지 뭐. A제곱 X4제곱 플러스 2AB X3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거 b제곱 x제곱 뒤에 괄호 풀게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네. 동명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내림차순으로 그지? x4제곱 플러스 2x3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7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끝. 이렇게 전개하면 돼. 요게 이제 만약에 요렇게 전개를 그냥 순서대로 하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고 뒤에 거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야. 아까처럼 망했지. 이거 9번 계산해야 되는데 세상에 완전 폭망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같지가 않아. 근데 곱셈은 순서 달리해도 괜찮잖아? 순서를 좀 바꿔서 혹시 아까처럼 이 부분까지 좀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아, 요거 두 개 숫자 더해서 요거 만들어줬고 더해서 만들어줬구나. 아니,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요렇게 두 개 더해서 같은 값, 요렇게 두 개 더해서 같은 값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만들어주면 순서 바꿔서
해주면 아까처럼 조금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순서를 얘랑 얘를 먼저 짝. 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2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는 거야. 순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는이라고 쓰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그럼 이거 먼저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여기는 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와우, 드디어 아까랑 똑같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했으니까 할 줄 알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a로 치환하면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 금방 할 수 있지.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 근데 여기 a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돼 있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4야. 거의 다 돼간다, 그지? 자, a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x 4제곱 플러스 2ab. 그러면 4x 3제곱이네. 플러스 b제곱, 4x 3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4x제곱이지. 전개 마이너스 11x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됐지? 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4x제곱 마이너스 11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x제곱.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겠네. 22x 플러스 24라고 쓰면 되겠네. 그지? x 플러스 y가 주어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뭐만 있으면 되냐? xy만 알면 돼. 왜냐? x 플러스 y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넘겨서 빼면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다. 이렇게 변형하면 돼. 이항만 하면 되는 거야. 변형식을 외울 필요 없이 이항만 잘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남은 게 우리가 요 xy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 다 있으니까 이거 구해야 되고 얘는 x 플러스 y는 알고. 그래서 xy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하는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x 플러스 y 세제곱을 전개한 거에서 나와.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개하기도 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괄호 열고 x 플러스 y 이렇게 전개하기도 해. 그래서 얘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얘만 이렇게 이항해 주면 되지, 일로.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뭘 빼줘? 3 xy 괄호 열고 x 플러스 y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14, 14. 요 부분이 14, 요 부분이 2. 이 부분이 2니까 답이 나오지. 수준으로 14는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 다음에 3하고 2니까 3이 6, 마이너스 6, xy 이렇게 되는 거지. 넘어오면 6이 되고 마이너스 6, xy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결국 xy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아까 주어진 게 x 플러스 y가 2였거든.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돼. 이건 어떻게 구하냐? x 플러스 y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이렇게 xy를 빼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2 괄호 열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4 더하기 2는 얼마? 6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XY를 알아야 돼. XY를 알면 돼. XY를. 알아야 되는 거. 그렇지. 그게 어렵지. X를 알아야 되는 걸 찾기조차 어렵지. 처음에는. 근데 있잖아. 얘 X 플러스 Y 제곱 X 플러스 Y의 세제곱 해도 전부 다 XY가 나와. 그걸 한번 내가 보여줘 볼게. 그럼. 질문이 좋다. X 플러스 Y는 뭐 전개할 것도 없고 X 플러스 Y의 제곱을 보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나와. 또 X 플러스 Y의 세제곱도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괄호 열고 X 플러스 Y거든. 이건 아까 내가 묶는 거 보여줬지? 그치? 이게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이야. 이건 알잖아. 그거 묶은 게 이거야. 그럼 봐봐. 전개할 때 항상 x 플러스 y 제곱도 결국 xy가 있고 x 플러스 y 세제곱도 xy가 있어. 다. 그럼 네가 이제 지금 이거 가진 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xy를 구해보는 거야. 요거. 이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오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3xy 가로 열고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의 제곱 x 플러스 y는 2야. 아까 xy는 얼마였어? xy 알 수 없네. 이거 주어진 거 이게 14야. 14. 그럼 됐네. 2의 세제곱은 8이고 14 플러스 3이 6xy거든. 그 세 개 넘어가면 6xy가 얼마? 마이너스 6이 돼서 결국 xy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xy가 구해졌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서 2xy를 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는 거지. x 플러스 y제곱은 2고 xy는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이 돼서 2, 2, 4 플러스 2 바로 이게 6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야. 자, 확인 체크 24번. 이게 이걸 가지고 있잖아. a-b를 구하래. 어렵지. 근데 a-b를 구하는 게 아니라 a-b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구해야 되거든. a-b 자체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 a-b의 제곱을 구해볼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럼 a 플러스 b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가지고 좀 이거 표현할 수 있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하면 되잖아. 똑같이 되잖아. 결국은 a 플러스 b가 있기 때문에 여기 ab만 알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a 플러스 b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으면 ab는 구할 수 있지. 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면 뭐가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 같은 얘기인 거지. 뭐 이게 일로 가서 플러스 2ab라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인 거야. 같은 얘기인 거야. 그럼 a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6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32 플러스 2ab가 되겠네. 6, 6에 36이니까 넘기면 2ab가 4 돼서 ab가 얼마? 2야, 2. 2. 그러면 a-b를 구하고 싶지만 일단 a-b의 제곱을 먼저 구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라고 했지? a 플러스 b가 6이니까 6, 6에 36 빼기 아까 ab가 2 나왔거든? 이게 8이야. 그럼 이게 얼마야? 28이네, 28. a 마이너스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을 했더니 28이 나왔대. 그럼 a 마이너스 b는 얼마겠어? 루트 28이지. 근데 만약에 지금 ab가 따로 조건이 없다면 a-b의 제곱이 28이기 때문에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이야. 뭐 a가 더 크다는 말이 있으면 양수겠지만. 그래서 결국
a-b는 얼마? 이거 28은 4 곱하기 7이니까 루트 2루트 7 뿔마 2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주어졌는데 여기 뒤에 거 얘네들을 구하래. 자, 근데 있잖아? 이런 게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잖아?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ab인데 두 개 곱하면 1이 돼가지고 그냥 플러스 2 이렇게 돼. 여기 독특한 거야. 이걸 가지고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넘기면 그 x 플러스 x분의 1이 이게 4니까 4 빼기 2가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거든. 근데 얘를 왜 구하냐? 얘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다고. 아까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부분이기 때문에 a-b를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보면 여기 x-x분의 1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이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똑같아. 이것도 어떻게 하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4ab인데 두 개 곱하면 1이라서 이게 x-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순수 알맹이를 구하고 싶으냐 뿔마 루트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x 플러스 x분의 1이 지금 4거든. 4의 제곱 16 빼기 4는 12지. 12가 x-x분의 1의 제곱이 결국 x-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그래서 뿔마 2루트 3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단순해. 왜냐면은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x 플러스 x분의 1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3ab. 근데 곱하면 1이니까 안 써도 돼. a 플러스 b 이렇게 썼었거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지금 4니까 4의 세제곱 4, 4, 16에다 4 곱하면 64야. 마이너스 이거 x 플러스 x분의 지금 4야 4 3, 4,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5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2일 때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을 구하래.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일단 x는 0보다 크대. 뭔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이게 2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4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4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근데 x가 0보다 크다 했어. 야, x 더하기 x분의 1 역수인데 x가 0보다 큰 x분의 1로 뒤집는다고 부호가 바뀌진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무조건 양수라고. 근데 2밖에 안 돼 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냐?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아까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2니까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8 빼기 6이 돼서 최종적으로 얼마? 답은 2가 됩니다.